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김유정의 떡이라고 하는 현대 소설 3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은 너무 유명하죠. 김유정은 기출 작가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한 번쯤 김유정 작품이야 하면 눈여겨봐야 되는, 근데 떡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낯선 작품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김유정인데 좀 낯설어요. 그래서 선택되기에도 도리어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어 봅니다. 독특한 소설이거든요. 김유정 소설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하고 또 조금 다른 면이 있고, 그 다음에 형식면에 있어서도 구성면에 있어서 좀 독특한 형식이 있어서 한 번쯤 오늘은 좀 진중하게, 제가 뭐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그렇지만 이 소설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올 거야. 그래서 나가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막상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은 나가 아니에요. 나가 나오지만 오기네 가정을 얘기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요 지문, 우리 지문은 이제 오기가 뭐 많이 먹어서 체하고 이런 주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오기를 조금 더 많이 그리긴 하지만, 꼭 오기만이 아니라 오기네 가정이라든가 1930년대, 뭐 김유정은 항상 그렇잖아.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줄 거라서 어찌됐건 그쪽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나가 주인공은 아니라는 거죠. 나가 주인공이 아니면, 그러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네. 인데, 자 이제 듣고 있는 거지 얘들아, 이거 중요한 거야.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어머 좀 독특해요. 기본적으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는 건 관찰자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그릴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서, 내가 주인공인데 나는 오기 친구다. 근데 오기는 항상 이런 행동을 한다. 어머 오기 아빠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어머 여기서는 아빠 아니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오기의 심리까지도 막 그냥 세부적으로 알고, 내가 보지 않은 선상에서 오기가 뭐 가정에서 이런 일들을 다 말해주고 이럴 수는 없는 게 1인칭 관찰자의 특징이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한 범위를 조금 넘어선다. 그런 범위를 조금 넘어서기 위한 약간의 장치를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다가 쓰자면, 관찰하고 있는 건 맞는데, 관찰자 시점에서 관찰 범위를 넘어선 그러한 관찰을 하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접 보지 않은 부분도 어떤 독특한 장치를 통해서 마치 본 듯이 그 과정을 세밀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막 이야기를 전달하는 형식이 실제 관찰자보다는 많이 넘어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형식이 약간 어떤 특징이 있냐면, 판소리계 소설에서, 판소리계 소설은 아닙니다만, 판소리계 소설에서 왜 판소리에서 막 그 창을 하는 사람이 논평하듯이 이야기하듯이 얼쑤 왜, 그래서 왜 판소리계 소설에 서술자 개입이 많은 거잖아. 논평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판소리에서 논평하는 듯한 그러한 논평하는 형식을 취해서 이거는 옳지 않고, 어라 이거 문제 있는데, 뭐 이런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서술자 개입 부분이. 그래서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죠. 이러한 독특한 특징이 있네와, 일반적인 김유정 소설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셔서 알지만 매우 해학적이에요. 물론 얘도 일부 해학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매우 해학적이야로 되게 쉽게 아주 끝나려고 하는, 하지만 그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있지. 30년대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노래는 하고 있지만 이 작품은 그거하고는 조금은 넘어서서 조금은 좀 뭐랄까 해학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게 막 큰 부피를 이룬다거나, 보통 김유정 소설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좀 허리숙한 소년 소녀들 나오고 막 그냥 재밌게 이끌어간다면 얘는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강하게 있다. 그래서 정작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줄거리, 우리 지문에 있는 줄거리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오기네 가정에 이제 오기 아빠가 이제 덕희라고 인물이 나오는데, 정말 너무 게을러.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든 일제강점기 시대라면 열심히 일하고 뭐라도 해야지. 그게 무엇이 됐건 뭘 해야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런데 무언가 하질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어요. 맨날 배고 고파 오기는. 그리고 오기 엄마도 그것 때문에 화병도 나고요. 실제로 아프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 가정이 말이 아니죠. 집도 제대로 된 집도 없어요. 남의 집에 새들어 살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 오기는 맨날 배고프다고 칭얼대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멀거니 오기가 배고픈 걸 쳐다보기만 하는 덕희. 그러니까 오기 아버지는 그닥 긍정적 인물이 아닙니다. 게으름의 대명사라고나 할까? 긍정적 인물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기가 너무 굶주림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느 날 잔칫집이 있었어요. 그 동네 좀 부유한 집에 잔칫집에 그러니까
가게 됐어. 그래서 가서 밥을 먹는데 정말 거기에 작은 아가씨라고 이따 보여주겠지만 지문 속에서 정말 마음 좋은 작은 아가씨가 이제 밥을 툭하니 줬더니 그걸 너무 맛있게 허겁지겁 먹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많이 먹었는데 거기다가 떡 같은 거 잔치집이니까 주니까 주는 족족 떡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왜 먹을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잖니. 요즘 먹방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정말 놀랄 일이죠. 그치? 한계란 무엇인가를 보는 듯한 느낌. 나는 사실 얘들아 내가 보기보다 많이 안 먹어요. 보기보다. 보기에는 많이 먹게 생겼잖아. 그치? 덩치도 있고 뭐 살도 찌고 그래서 많이 먹게 생겼지만 저 보기보다 그렇게 많이 못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이 먹는 사람들이 나는 참 신기하고 어쩔 때는 본받고 싶어. 나도 저게 많이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정말 먹방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양이 아니잖아. 저렇게 먹어도 배가 터지지 않나 싶을 정도로 먹잖아. 근데 오기가 정말 그 정도로 먹은 거야. 여기까지 찬 거지. 내 보기엔 여기까지 찼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계속 먹은 거죠. 더군다나 떡은 체하기가 되게 쉬운 음식인데 그걸 꾸역꾸역 너무 배고프다는 생각에 그동안 못 먹어봤던 음식이라는 생각에 꾸역꾸역 먹다 보니까 되게 체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아파. 아파서 그냥 대굴대굴 구르고 몇날 며칠 아프고 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덕희가 아빠가 나중에 얘가 좀 괜찮아지고 이랬을 때 우리 지문에는 안 나옵니다만 오키 되게 미워하거든요. 자기 혼자 떡 먹었다고. 그거 아빠 갖다 줄 생각도 안 하고 혼자 먹었다고. 그런 아빠야. 그러질 않나. 이제 오키 어머니는 걱정을 하지. 그래도 엄마야. 그리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동네 이제 막 말 만들기 좋아하는 계집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오키를 가지고 이제 말장난에 그러니까 놀림거리의 대상으로 삼죠. 사람이 정말 아파서 정말 죽기 일보 지점까지 갔다 왔는데 걱정해 주기는 커녕 그걸 놀림거리로 삼는다. 그래서 몰인정한 여기 미리 쓰고 갈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몰인정한 세태를 보여주고 싶었다. 이 몰인정한 세태가 보여지는 이 시기가 언제냐고요? 1930년대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에 무엇이 됐든 굶든 죽든 우리는 무엇이 됐든 힘들어요. 그 힘들게 살았던 힘든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컨셉과 특징을 잡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와중에 이렇게까지 서로 도와주기는커녕 뭐 이런 소설입니다. 됐죠? 아주 독특한 특징이어서 제가 보라색으로 써놓은 요 특징 좀 기억하시고 일반적인 요거는 제가 읽으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아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핵심 이것은 핵심이다 인물관계를 파악하기 있죠. 거기를 보시면 제가 이 전반적인 거 이거 써놨고 또 밑에 보시면 주제 일제강점기 농민의 비참한 삶이요. 왜냐하면 땅이 있어야 내 땅이 있고 내 집이 있어야 뭐가 됐든 하는데 덕희 같은 경우에는 내 땅조차도 이제 없는 빌릴 때조차 땅 빌리지도 못해요.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굶고 살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삶이었구나 와 이런 몰인정한 세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독특한 형식이 있어요. 자 요거 미리 얘기를 했고 저 지문 들어갈 거거든요.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읽어드릴 거다. 요거 지워도 되지 얘들아. 필기했지? 요거 지울게. 절반 정도는 제가 요거 혹시나 다 못 썼어요 하는 학생들은 집에 가서 그 왜 원본 주니까 원본 가지고 필기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저 지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인물관계 찾는 거 잊지 마. 그러니까 여기서 친구가 친구야가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인물을 찾아야 줄거리는 꼬이지 않는다는 거 제가 조금만 읽으면서 내용 전개해드릴게요. 여보게 따옴표가 딱히 있진 않지만 실제로 대사철이죠. 여보게 이 겨울엔 어떻게 지내려나? 올해는 자네 꼭 굶어 죽겠네? 굶어 그렇게 하다 보면 굶어 죽었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누군가의 대사죠. 누군가의 대사 속에서 여보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친구 대답이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의 여보게는 친구라는 작자인 거죠. 이해돼? 여보게 아니 자네 올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렇게 살다가 꼭 굶어 죽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친구가 대답하기를 그러니까 이 여보게는 친구를 얘기하는 건데 얘가 뒤에 나옵니다. 얘가 결국 덕희라고 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보게는 덕희한테 누군가가 하는 말이겠죠. 이렇게 전개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덕희인지는 뒤에 나와. 그래서 제가 써놓긴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뭐라 하냐면 이거 왜 이랴? 내가 누구라고 지금 밭대기 하나 붙일 거 없어도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 거거든. 이랴해도 한때는 탁 하고 펄떡 뛰고는 지난날 소작인으로서 땅 팔 수 있었던 그 행복을 다시 맛보려는 듯 먼 산 우두커니 쳐다본다. 그러니까 지난날엔 좀 그나마 괜찮았던 거지.
지금은 그러지도, 아니 내가 땅 붙일 땅조차 없는 거예요. 하면서 그러나 업신 받는데 약이 올라서 자네들은 뭐 좀 날상 부른가? 그러니까 거기 뜻풀이 있어요. 좀 나을성 싶은가? 그러니까 아니. 아 생각해보니까 분화해. 아 뭐 니네들은 좀 괜찮아? 너희는 잘 살아? 뭐 이런 의미라고 낯을 붉히다가 도 풀밭에 스며 시스러져서 늘어지게 아리랑 타령을 부른답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풀밭 쓰러져서 아리랑 타령을 부른다라고 해서 밑줄 이렇게 해놓은 거 밑에 보이죠? 거기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자포자기 상태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포자기만 하는 그런 덕희의 성격, 그러니까 덕희의 이런 좀 게으르고 나태한 성격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말하다가도 아이고 모르겠다 이런 거죠. 사실 집에서 딸이 굶고 울고 있으면 뭐든 해야 되지 않나. 자 그러니까 내 생각에 여기서 나가 나왔고요. 1인칭 맞아요. 내 생각에 저것도 사람이려니 할 수밖에. 아 그래 저것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답니다. 반어법 쓰인 거 보이시죠? 사실 집에서 지내는 걸 본다면 단체 무슨 재미로 사는지 영문은 모르겠다. 저렇게 살아서 뭐해? 싶을 정도로 산다는 거야. 그 집도요. 그 집도 제 것이 아니오. 개똥네 집이다. 왜냐하면 덕희가 개똥네 집에 새들어서 샀거든요. 그 정도로 내 집조차 없다는 뜻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원체 식구라야 몇 사람 안 되고 또 거기다가 산 밑에 외따로 떨어진 집이라 건너방에 사람을 들으면 덜 호젓할까 덜 쓸쓸하고 외로울까 해서 빌린 거예요. 개똥이네가. 그러니까 좀 집이 좀 따로 외따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 좀 사람 새라도 주자 해서 드린 건데 물론 그때 덕희도 방을 얻지 못해서 비대 발괄 뜻풀이 있어요 하면서 뻔질 드나들던 판이었지만 보수도 별반 없고 농사 때 바쁜 일이나 있으면 좀 거들어달라는 요구 그러니까 방을 빌려주는 대가가 그 정도? 왜냐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덕희도 얼씨구나하고 무척 좋았다. 허나 사람은 방만으로 사는 건 아니지요. 방만 있다고 사나? 먹을 게 있어야지. 근데 먹을 게 없잖아. 지금 농사도 못 짓잖아. 옛날에 농사 안 지으면 먹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 건너방은 자 EBS에서 표현하는 거 잘 보세요. 자 이 부분 이 집 건너방은 유달리 납작하고 비스듬히 쏠린 헌 벽에다가 우중충하기가 일상 굴속 같아요. 어두컴컴한 거죠. 겨울 같은 때 좀 들여다보면 썩 과간이다. 그러니까 집 모양도 막 이렇게 막 무너져갈 듯하고 막 우중충하고 막 굴속 같은데 겨울 같은 데 더구나 춥고 그러잖아. 그때 보면 가관이에요.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왜 저러고 사나 싶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런 표현이야. 자 여기서 EBS에서 이 부분은 뭐라고 했냐면 서술자가 왜 나의 입장에 서술하고 있는 거잖아. 관찰자인 나 입장에서 겨울에라도 가서 보잖아. 아우 과관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건 서술자가 여기서 서술자는 나 직접 관찰한 내용을 왜 겨울에라도 가서 보면 이라고 했거든요. 관찰한 내용을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와 함께 서술하고 있다. 네 맞는 표현이죠. 가서 보잖아? 윗목에는 오기가 누더기를 대수 앉아서 배가 고프다고 킹킹거리고 있고요. 배고프죠. 굶주리고 사니까. 아랫목에는 화가 치뻗진 아내가요. 덕희 아내고요. 오기한테는 어머니죠. 구분했지. 아내가 나는 모른다는 듯이 벽을 향해서 쭈그리고 누워서는 꼼짝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키아는 입장에서도 덕희가 게으르고 그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게 화가 나겠지. 그리고 놈은 자 여기서의 놈은 당연히 덕희여야 되죠. 놈은 아내와 딸 사이 한 자리를 잡고서 천장으로만 눈을 멀뚱멀뚱 둥글리고 들여다보고는 얼굴이 다 무색깔 많지 정말 꼴들이 다 아니다. 아마 먹는 날보다는 이렇게 지내는 날이 하루쯤은 더 알는지도 모른다. 거의 반반인데 살짝 하루쯤 더 해. 그러니까 굶는 날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 사는 꼴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러고 살아요. 이게 일제 강점기여서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도 있고 특히나 또 덕희가 또 게으르고 그러하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합해진 거지. 자 EBS에서 한 표현 볼까요? 자 EBS에서 꼼짝 안 하고 놈은 거기 보시면 현실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당대 하층민들의 일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왜? 덕희만 그랬겠냐. 하층민들의 삶이 다 많이 이랬을 것이다. 일제강점기에서를 보여준다는 소리입니다. 자 중략부문 줄거리 좀 읽을 거예요. 배고픔에 시달리던 오기는 지주인 도사댁 잔치 생일잔치에 가는 개똥 어머니의 뒤를 따라 나선다. 자 개똥 어머니 특별한 여기에 나오는 존재 알아두세요. 잔치집에 모여든 동네 계집들은 그런 오기를 박대하는데 그러니까 너가 올 때가 아니잖아. 너 초대도 받지 않았잖아 라고 박대하지만 도사댁 작은 아씨는 웃으면서 오기에게 큰 대접에
밥을 말아줍니다. 여기 작은 아씨는 긍정 인물이겠지? 작은 아씨는 오기가 순식간에 그릇을 비우는 걸 보고요. 어우, 너무 배고픈가 보다. 그래서 이번엔 떡도 내어주죠. 그러니까 차례차례 떡을 내주는 거야. 만약 이 떡의 순서가, 자, 나의 입장에서, 관찰한 나의 입장에서 소설할 거야. 주황떡이 먼저 나오고 백설기, 팥떡 이렇게 나왔다면 오기는 주황만으로 만족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백설기, 팥떡은 단연 그리고 안 먹었을지도 모르지만 너는 안 먹었을지도 모를 것이다 라고 했어. 이게 관찰자의 내가 서술하는 거거든. 그랬더니 너는, 자, 여기서의 너는 거기 쓰시면 됩니다. 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는, 아니 너는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아니 주악떡만 나왔으면 어쩌고저쩌고, 아니 너 관찰자잖아. 1인칭 관찰자잖아. 직접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 너는 보도 못하고 어떻게 그리 남의 일을 잘 아느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대사 처리가 돼 있진 않지만 누군가가 만약 지금 내가 서술하고 있는데 아니 너는 보지도 않고 어떻게, 너 관찰자잖아 라고 묻는다면,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뜻인, 아니 다시 써줄게. 누군가 얘기했는데 너는, 여기 내가 뒤에 써주려고, 보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느냐 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너는 당연히 나여야 하고요. 여기 필기하라고, 거기 가로되어 있잖아. 여기서의 나는 서술자인 1인칭 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1인칭 관찰자 시점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죠. 이거 관찰자 시점이잖아. 그러면 사실은 직접 보거나 들은 거 아니면 모르는 게 맞잖아요. 맞죠? 그러니 보지도 않고 너는 어떻게 하느냐 라고 만약에 묻는다고 한다면, 이러면서 서술자가 이제 또 얘기할 거예요. 만약 그렇게 묻는다면, 잘 봐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장면을 목도와 직접 눈앞에서 본 개똥 어머니에게 좀 설명을 받기로 하자. 이런 게 장치라고요. 내가 얘기했잖아. 관찰 범위를 넘어선 관찰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보지 않고 말할 수 없어, 1인칭 관찰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니까, 자 봐봐, 개똥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보자 라고 하면서 마치 개똥어머니가 전달해준 이야기를 전달하듯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고. 굉장히 이건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영리한 장치인데 어쨌든 이런 특징이 있다고요. 보이시죠?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고 요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EBS에서 이런 질문,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서술자가 독자의 질문을 가정하고, 야 너는 보지도 않아서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를 할지도 몰라 라고 가정을 하고 주변 인물의 말을 전달받아서 사건을 서술하는 서술 상황을 드러내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주변 인물은 당연히 개똥엄이고요. 그 말을 전달받아서 그럼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맞지? 라는 의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아참, 자 여기서부터가 그래서 전달받은 이야기를 전달할 겁니다. 개똥어미가 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아 참 고년 오기죠. 대우는 먹읍디다. 엄청 먹읍디다. 그 밥 한 그릇을 다 먹고, 그래 떡을 또 먹어요. 그게 배때기지요. 주황 먹을 때 나는 이제 죽나보다 했어요. 너무 상대방이 말고, 나도 그런 느낌 난다니까. 이렇게 아까 먹방 그런 거 보면 아 저러다 배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개똥어미도 이제 죽나보다, 쟤 죽겠다 라고 했어요. 주황 먹을 때 그랬지요. 물 한 모금 안 쳐먹고 꼬기 씹어서 꼴딱 삼키는데 아 눈을 이렇게 딥쓰고 꼴딱 삼킵니다. 막 이렇게 먹는 거. 쫓아가기 싫어. 뭔가 예시를 잘 들어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주고 싶지만 쫓아가기 싫으네, 이런 모습. 오니 이게 사람이야? 나는 간이 콩알만 했지요. 꼭 죽는 줄 알고 추워서 달달 떨고 섰는 꼴 하고, 왜냐면 체한 거예요. 여기가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체해서, 왜 체하면 추운 거 알지? 정말 막 소름 돋고 막 약간 막 섬뜩섬뜩하고 춥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추워서 달달 떨고 섰는 꼴 하고 참 깜찍해서 내가 딱 소름이 쭉 끼칩니다. 아니 어쩜 좋아 막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야. 이걸 가만히 듣다가 나의 입장에 서술하는 거야. 나의 입장에서, 아니 그럼 왜 말리지 못했느냐고 탄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개똥어머니한테 아이고 좀 말리지, 사람이 그렇게 죽을 것쯤 먹는데 아니 왜 말리지 않았어? 라고 탄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수수방관 하니까 라고 나무라니까, 제가 일부러 먹이기도 할 텐데 그렇게는 못하나마 배고파 먹는 걸 무슨 혐의로 못 먹게 하겠느냐고 되려 성을 발끈 낸다. 그러니까 개똥어머니 입장에서 그랬겠지. 아니
애가 그렇게 맨날 굶는데, 아니 먹이지는 못할망정 애가 지금 좋다고 저렇게 먹는데 그 어떻게 말려? 내가 무슨 뭐뭐 안 말렸나? 내가 뭐 말리고 싶지 않아서 안 말렸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 뒤에 나옵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안 믿어요. 개똥어미가 하는 말을 잘 안 믿어. 왜냐면 개똥어미도 똑같이 그 동네 계집 애들 있지 같이 욕하던 그런 입장이었거든. 그러니 워낙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다라는 거겠죠. 어찌됐건 거짓말일 거야. 아마 분명히 같이 약 올렸을 걸 이라는 표현을 할 겁니다. 자 봅니다. 그러나 요건 아주 빨간 거짓말이다. 우리 보통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자 요건 빨간 거짓말이다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개똥어미의 말을 신뢰하지 않죠. 이거는 뭐 물론 나의 판단이긴 하지만 저도 다른 계집 애들과 마찬가지로 마루 끝에 서서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번 칭찬하고 깔깔대고 했었으면 틀림없다. 그러니까 남의 일인 거죠. 뭘 인정한 거지.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쟤 저러다가 죽겠네 해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근데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재밌는 거야. 놀리고 싶은 거야. 아이고 잘 먹네. 어휴 잘 먹네. 또 그렇게 먹어. 또 먹어봐. 또 먹어봐. 이러면서 놀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먹고 싶었고 오기는 또 그러니까 더 많이 먹었을 것이고 오기의 이 봉변은 여지껏 동리의 한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지금까지도 그것도 그러니까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할 일이 없으면 계집들은 물려앉아서 그때 일을 찍고 까불고 서로 떠들어댄다. 아야야야야 그때 봤어 봤어? 아유 내가 봤는데 있잖아? 야 진짜 가관이더라 걔 진짜 이런 거 마치 어머 나 방금 너무 리얼했다 그치? 평상시에 내가 이런 거 자주 말하고 잘 말하는 사람 있냐? 아니에요. 저 뒤에서 뭐라 하는 성격 아닙니다. 저 앞에서 얘기하는 성격이에요. 좀 잘못된 건 앞에서 얘기해야지 얘들아. 뒤에서 얘기하는 성격 아닌데 어머 지금 방금 너무 리얼했는데 나? 어쨌든 갑니다. 자 얘들아 잠 깨고 있지? 잠 깨자. 자 그러면서 할 일이 없으면 계속 몰려앉아서 그때 일을 찍고 까불고 서로 떠들어야 된다. 그리고 오기가 마땅히 죽어야 할 걸 그래도 살아난 것을 퍽이나 이상한 모양처럼 아니 그러고도 살대? 이러면서 애는 죽다 살아났는데 힘들게. 자 EBS에서 얘기했죠? 이렇게 타인의 아픔에 정말 오기는 아팠거든요. 며칠을 아팠거든. 공감하지 못하는 못 인정한 세태가 아주 많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딸은 사날이나 사나흘 한 3, 4일 정도 먹지를 못하고 몸이 끓어서 펄펄 뛰며 아름한지 오기는 그렇게 혼이 났던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짜잔 가슴을 죄인 것은 그래도 오기 어머니 하나뿐이에요. 아빠도 안 그랬다니까. 아빠도 야 그 떡을 네 혼자 다 먹고 그래서 되게 오기한테 서운하게 해요. 근데 오기 어머니만큼은 그래도 엄마야. 오기가 아파서 그냥 팔팔 뛰니까 얼마나 마음을 조려했던지. 아파서 들어누웠다 방으로 들어오는 오기를 보고는요. 그러니까 이제 아픈 상태로 오기가 온 거죠. 떡을 먹고 그만 빨딱이다 너무 놀래가지고 왜냐면 배가 왜 이 모양이냐 모르니 그냥 배는 빵빵하고 왜냐면 체했으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점점 헛배 같은 것도 더 불렀을 거니까 빵빵하게 불러오고 물으니까 대답은 없고요. 오기가 가만히 방바닥에 가서 눕더란다. 이제 애가 너무 아프니까 마음이 되게 아팠을 것 같아. 그 배를 건드리지 않도록 반드시 눕는데 아이고 배야 소리를 복고개 터지라고 내지르면서 냉골에서 이리 떼굴 저리 떼굴 구르면서 혼자 법석이다. 자, 요 부분이요. 요 부분 EBS가 얘기하는데 잘 봐.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1인칭 관찰자 입장이라면 사실 직접 보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자, EBS에서 얘기합니다. 서술자가 작중인물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작중인물의 망, 그러니까 오기 어머니요. 오기 어머니가 왜 배가 그렇게 부르냐라고 물어보니까 오기에는 대답은 없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면서 작중인물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이죠. 그런 형식을 통해야만 내가 보지 않았어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장치가 아주 독특하게 있고 그걸 통해서 말을 인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1인칭 관찰자의 시점을 넘어서 제약을 넘어선 그런 관찰 표현을 하고 있다. 아까 제가 말한 그 부분입니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 독특한 부분 때문에 기억해놔야 되는 거야. 이거 김유정 소설 얘들아. 자 다시 얘들아 정신 차리자. 이거 김유정 소설. 김유정은 기출 작가예요. 그런데 김유정의 그 뻔한 작품들 물론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뻔한 작품도 뻔한 작품이지만 뻔하지 않은 이런 소설 더구나 독특한 특징이 있잖아. 봐두라니까. 이러다가 이거 이번 수능 나오면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물론 작품마다 아주 자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들으세요. 이거 진짜 이건 듣는다. 자 듣습니다. 자 눈 뜨고 그러나 빠미로 먹은 것을 꼬약꼬약 두르고는 토해내고는요. 필경 까무러쳤으리라. 이제 막 계속 체하니까
떠내는 거죠. 얼굴에 익숙해지면 사지가 축 늘어져 버린다. 이 서술의 어머니는 그의 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진 듯한 느낌. 그 나 정말 너무 놀랐어요 라는 그런 인물의 심리까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관찰자가 이걸 이제 그 인물의 말을 인용하듯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쯤에 그래서 점쟁이까지 불러. 사실은 점쟁이가 해결할 부분은 아니지. 이거는 진짜 아픈 거잖아. 체한 거잖아. 근데 점쟁이까지 불러서 막 하고 나왔습니다. 하는데 어쨌든 얘가 되게 아픈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면 이러면서 아래에서부터 이제 그 지문 다 안 읽을 거라서 세 줄 올라옵니다. 세 줄 올라오면 왜냐 그러면 어쩌면 그러니까 점쟁이가 그랬거든. 얘가 지금 귀신이 접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나인 서술자가 뭐라고 하냐면 어쩌면 실제로 접혔는지도 몰라. 왜냐 그러면 오기는 문 앞 언덕을 내리다가 그러니까 떡을 먹고 문 앞에서 내려오다가 고만 눈 위로 낙상을 해서 곧 한참을 꼼짝않고 그대로 누웠었어요.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너무 체해서. 그만치 몸의 자유를 잃었다. 다시 일어나서 눈을 털고 몇 번 털고는 걸어보았다. 다리는 천근인지 한 번 디디면 다시 떼기가 쉽지 않아. 이건 오기 심정이잖아. 심리잖아. 그래서 EBS에서 또 얘기하잖아. 서술자가 당사자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운 인물의 감정까지 드러내면서 현장감을 잘 느끼게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눈꺼풀은 뻑뻑거리고 게다 선한 눈은 자꾸 터지고 어깨를 치울리면서 여전히 씩씩거리면서 눈 속을 이렇게 조심조심 걸어간다. 삐끗만 핥아가는 배가 터진다. 아니 정말로 배가 터지는 그 염려보다 우선 배가 아파서 삐끗도 못할 형편. 과연 오기의 배는 동네 계집들 말만 따나 헐없이 정말 애 뵌 사람의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배가 이만큼 불렀다는 거지. 그럼 만삭이 된 괴로운 배의 그것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러니까 왜 우리도 여러분들도 한 번쯤 체해본 경험 있잖아. 그치? 체했을 때는 정말 심하게 체했을 때는 사람 못 움직여요. 너무 아프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심하게 체한 아마 떡을 너무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취했을 때가 와서 여러분들 밥 먹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요 정도까지. 제가 여기까지를 읽어내린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진 관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약을 넘어선 마치 판소리에서 논평하듯 그러한 말투나 평가하는 말투나 아니면 심리를 인용하는 방식, 이런 기술적인 장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독특했죠? 자, 이걸 통해서 몰인정화 세태도 보여주고 일제 강점기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김유정이 얘들아 1930년대 일제 강점기의 소설을 주로 쓰는데 소설을 썼는데 물론 해학적이긴 하지만 그 속에는 항상 소장민들의 어떤 아픔, 농민들의 아픔, 먹고 살지 못하는 가위 없은 그런 사람들의 형편의 모습을 아주 잘 그려내고 있는 특징은 알고 있잖아. 여기에도 역시 그 모습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 이 작품 꼭 좀 보여주고 싶어서 좀 얘기가 길었네. 마무리하고 또 다음 작품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